굉장히 뒤로 물러나서 스텝백 리턴을 구사하고 있어요. 핸드가 멀찌감치 튀어나갑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드베드프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요. 강하게 포핸드로 달려들면서 만드는 메드베드. 빠른 서브도 준비해야 됩니다. 벗어났어요. 이렇게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다니엘 메드베데프입니다. 이제 게임 스코어 2-1. 완전히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메드베데프 듀스까지. 아, 굉장히 지금 빠른 샷이었기 때문에 이 메드베데프 선수가 발리가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맞았거든요. 이야기했는데요. 네, 지금 라켓맨이 흔들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샷이었고요. 키리오스 선수가 끝까지 잡아내보려 했지만 약간은 무리였습니다. 선수 대단한 랠리 보여줍니다. 와, 두 선수 정말 엄청난 랠리를 지금 보여줬어요. 26번의 랠리, 특히나 마지막에 몇 번의 랠리는 정말 예리한 면도날로 자르는 것 같아.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각이었습니다. 백핸드 꺾어놓으면서 키리오스가 한 번 더 어드밴티지 올라갑니다. 브레이크했어요. 브레이크 성공. 1세트 다시 동률이 됩니다. 좋습니다. 반응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매드베 좋아요. 포핸드. 시속 221km의 서브부터 시작된 우위를 포인트까지 이어갔습니다.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베이스 라인을 넘기는 메드베드프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번 게임 마감 짓는 리키리였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만 이번엔 메드베데프의 패싱샷 위너입니다. 백핸드 리턴이 베이스라인 넘어가는 메드베데프. 지금도 위협을 해봤었고 그리고 서브 득점으로 이번 게임도 따냅니다. 6대5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방향을 이번엔 잘못 예측했던 메드베데프. 받아내기 힘들었던 이번 포핸드였습니다. 들어갔어요. 키리오스의 선택이 이번엔 옳지 못했습니다. 포핸드 패싱 위너로 1세트를 따내는 메드베데프. 아주 낮은 탄도로 들어갔던 키리오스의 슬라이스. 들어갔어요. 포핸드 위너 메드베데프. 이렇게 압박을 벗어나는 메드베데프. 그리고 에이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서브 에이스. 오! 원더업 서브예요? 이번에는 그 선택이 그리 옳지는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켓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백핸드 드롭샷 기가 막히게 살포시 떨어집니다. 벗어났어요. 포핸드가 사이드라인 너머에 떨어집니다.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드밴티지 키리오스 결국은 강력한 서브 두 개로 다시 위기에서 기회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번 게임 따내는 니 키리오스. 스트로크에 힘을 더욱 실어봤던 두 명의 선수인데 키리오스의 집중력이 이번에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포핸드 완전 살범 맞추면서 럽 서티. 완벽합니다. 이번 드롭샷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벗어났어요. 백핸드 다운 온라인이 베이스라인 너머에 떨어지는 키리오스. 좋았어요. 이번엔 리턴 에이스.
닐 키리오스. 아, 오늘 결정적일 때마다 이렇게 세컨 서브, 백핸드 리턴 다운드 라인을 보여주면서 와, 이번엔 완벽하게 방향 바꿔놓는 메드베데프. 들어갔어요. 닐 키리오스. 와. 그리고 경기장을 한 바퀴 뛰며 돌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는 샷이 나왔습니다. 들어갔어요.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닐 키리오스. 와, 정말 이러니까 키리오스 선수를 좋아하나 봅니다. 아, 마지막 포인트의 리플레이인가요? 아, 멋있는 샷이 나왔어요. 아, 지금 네,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했죠. 사실 메드베데프 선수가 약간의 여유가 없었어요. 예. 키리오스 선수가 완전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골로 쳤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아, 이게 메드베데프를 지나가네요. 키리오스의 흐름으로 완전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일단 이거를 살려냈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샷을 트위너로 살려냈고, 지금 이 샷도 어려운 샷이었는데 받아냈고요. 지금은 패싱할 곳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가운데 몸쪽으로 아주 강하게 친 샷이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에 걸리면서 게임 스코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대 3. 아쉽네요. 와! 큰 장면이 나왔습니다. 닐 키리오스의 흐름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 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1루선이 벗어났군요. 아, 땄어요. 강한 서브와 살포시 내려앉는 드롭샷으로 3세트를 따내는 닐 키리오스. 오! 이게 라켓에 닿질 않습니다. 좋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백핸드로 위너를 만듭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아, 정말 이런. 아, 여기에서 실수. 닐 키리오스 정말 잘 끌고 왔던 이번 랠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굉장히 잘 뛰었거든요. 네. 지금 이 샷도 정말 잘 쳤지만 메드베데프 선수가 커버가 굉장히 좋았고요. 메드베데프의 커버도 정말 대단하고요. 뒤였습니다. 한숨 돌리게 된 메드베데프. 맞지 못하네요. 드롭샷 견뎌내지 못하죠, 키리오스. 오늘 키리오스 선수는 드롭샷에서 본인의 포핸드 쪽에서 드롭샷을 지속적으로 성공시킨다면 이 메드베데프 선수는 본인의 백핸드 쪽에서 지금 드롭샷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키리오스마저도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운 더 라인으로 백핸드 위너로 이번 게임을 마무리 짓는 메드베데프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확실히 조금 더 흐름이 올라왔네요, 키리오스가. 확실히 1, 2세트보다 예. 조금 더 자신 있는 표정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샷도 여러 가지 샷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았군요. 아주 깊은 앵글로 보내줬던 메드베데프. 아, 지금 저희가 화면을 못 잡았는데요. 언더암 서브를 또 구사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아, 지금은 스핀까지 주면서 언더암 서브를 구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게임 키리오스 2대2 팽팽하게 4세트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네요. 키리오스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들어갔어요. 백핸드 라인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다니엘 메드베데프. 아, 지금 라켓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모습이에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 이렇게 되면 사실 벌금도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벌금도 좀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롭샷은 달려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메드베데프는 3라운드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니 키리오스를 세 번째 만난 끝에 드디어 승리를 거두는 다니엘 메드베데프. 이 어려운 경기를 메드베데프 선수는 정말 이 한 잘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 키리오스가 홈팬들 앞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엘 메드베데프를 상대했는데 정말 정중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3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랜드슬램 두 대회 연속 우승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라켓은 한 아이가 가지게 됐군요. 그런...